돼서야 세상이 알려지지. 자, 에도안은 거리가 먼 의학적 결론서를요, 김정일 사망 원인부터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병리해부 검사에서는 질병의 진단이 완전히 확정되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중증급성 심근경색이 발생되고 사인이 같네요. 심한 심장성 쇼크가 합병되었다. 이거를 왜 하지? 이게 김정일이 사망한 것으로 이제 알려진 시점은 2011년 12월 17일 오전 8시 30분인데 사망 발표는 51시간 30분이 지난 12월 19일 낮 12시. 아니 사망 발표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전 세계가 모르고. 김일성 사망과 비교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를 추측해 보면 사실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네.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후계구도를 준비해 왔거든요. 70년대 등장해서 이미 80년대 초반 중반이면 벌써 권력을 다 이양받은 상태였던 거예요. 반면에 김정은 같은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김정일 같은 게 이미 지병에 시달리고 있고 오늘날 이러던 차였거든요. 그래서 서둘러서 후계 구도를 갖다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김정일이 사망을 한 거죠. 하다 보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준비된 상태라든지 이걸 볼 때는 김정일 때보다는 준비가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통령이 지금 무슨 프로토콜이 다 있어요. 누가 받고 누가 이양받고. 근데 북한 같은 게 1인 체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인민들에게 주는 충격의 정도도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준비를 해야 됐던 것 같아요. 아마도 장성택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당시에는 이제 딱 죽었을 때 장성택이 실권자인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마 그때만 해도 이제 수렴청정 정도로 생각했겠고. 그래서 이거저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식 발표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잖아. 이게 어떻게 비밀이 되냐고요. 평양에 외교관도 있고. 그러니까 공산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밀스럽게 처리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비밀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 저 김진 뭐 이런 사람. 바로 까버리면 나중에 또 문제가 돼. 그걸 왜 감추려고 했느냐. 그럼 또 온갖 음모론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김종일의 사망과 관련해서 이제 언제 어느 시점에 이걸 발표를 해야 되겠는지 하는 데 대해서 북한에 있는 고위층들 속에서 아마 논의가 또 있었고 또 그와 관련한 회의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망이 됐는데 후계자로 지금 돼 있는 김정은이 나이가 27살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후계자로 된 이 상태에서 이게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됐고 그쵸. 그리고 또 김정은이가 업적을 쌓은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자기가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큼 헌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회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듣건대는 2012년에 장성택이 한데 김정은이 100% 모든 것을 올라가는 보고문건 거의 모든 것을 다 자문했다고 합니다. 예, 결제를 다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의 그 장인어른도 상당히 그 김정은한테 올라가는 그 문건이 장성택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와. 굉장히 그 난감해한 족이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럴 정도로 돼 있고 또 이 시기 보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 그 할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이 시기 들어서부터 김일성을 굉장히 많이 따라합니다. 맞아. 그러니까 시대에 맞지도 않는 그런 그 중절모를 쓰고 롱 그 외투를 입고 또 김일성이 그 외투 그 서브로 자꾸 이렇게 손을 계속 엮는 그런 장면까지 다 연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카키색으로 되어 있는 그 늙은 국방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김일성이 즐겨 입었던 그 따라하면서 계속 입고요. 아, 이거는 조금 좀 그럴 정도로 김일성이 따라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12월 19일에 이제 북한에서 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학교 교내 방송으로 12시에 중대 방송이 있다는 거예요. 전교생 다 모이래요. 그래서 모였어요. 모였는데 갑자기 리춘희 아나운서가 엄청 울멍울멍한 목소리로 막 사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 한 몇 초 정적이 그 운동장에 쫙 흐르다가 울음소리가 왕 나는 거야, 애들이.
울면서 막 동상으로 막 뛰쳐 나가는 친구들, 그리고 막 거기서 기절하는 친구들, 막 기절하는 애들 막 업고 그럴까? 뛰고 막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아수라장이. 근데 술이 죽은 거니까. 그쵸. 사람들이 막 그때 음모론이 있었던 게 막 뭔가를 숨기려고 늦게 발표한 게 아니라 막 미국이라든지 한국이 우리나라로 이제 좀 쳐들어올까 봐 이제 수령이 없는 틈을 타서 쳐들어올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조금 이렇게 안정 시기를 거쳐서 발표했다고 막 그런 설이 돌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북한 주민 입장에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김정일 사망 첫 보도 제목인데요. 김정일 동지의 질병과 서거 원인에 대한 의학적 결론서입니다. 병리해부 검사에서는 질병의 진단이 완전히 확정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최고 지도자 동지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많은 사람들이 비탄해하고 있다가 아니라 질병의 진단이 완전히 확정되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의구심 갖지 마라. 말라. 다른 쪽에 추측하지 마라.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야기들 다 차단해라.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사실 국가적인 어떤 소품이기 때문에 애도의 표현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먼저 내보냅니다. 이게 딱 저거만 봤을 때는 국가 지도자가 서거했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살인사건 경찰 수사 보고서예요. 뭐뭐 때문에 죽었다. 보통 그 국가 원수가 뭐뭐 때문에 죽었다라고 자세하게 발표하는 거는 딱 한 케이스예요. 암살. 케네디 암살 같이. 이런 때문에 두 개골이 함몰돼서 죽었다 이거거든요. 근데 저런 상황을 묘사하는 아주 적절한 그 명언이 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 라고. 지금 심근경색으로 죽었다. 국가 원수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 성스러운 옥체에 칼을 대면서까지 그렇지. 증명을 해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북한에도 김일성 사망 때 이제 음모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음모론의 이응자도 꺼내지 마라. 네. The end. 라고 선을 그어버리죠. 사실 이제 북한식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굳이 부검을 했다. 이런 표현도 쓸 필요 없잖아요. 그냥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는데. 해부학적 검사까지 했다라고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건 우리가 철저히 다 봤는데 아무 이상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소련도 보면은 공산당 서기장이나 이렇게 사망했을 때 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의학 결론 뭐 이래 가지고 이 부검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긴 한데 이게 말하자면 이제 북한도 우리가 안 죽였어 우리 손 안 대고 자연사한 거야 이거를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은 그 뒤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 김정일이 사망한 지 3년 되던 2014년 12월에 네.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김정일은 그 당시에 장녀인 설송이 집에 가서 술도 마시고 이렇게 기분 좋게 있었는데 김정은이로부터 온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거였어요. 그 당시에 김정은이 김정일을 화나게 했던 이유는 희천발전소 공사를 하면서 시멘트 1,000톤을 빼돌려가지고 김정은이가 다른 데 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보도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김정일이가 후계자로 김정은을 믿고 세웠는데 김정은이 나몰래 시멘트 콘크리트를 뒤에서 팔아서 자기 주머니를 챙기고 있었다라는 것에 김정일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아버지 김일성이 김정일의 이 들이댐에 충격을 받고 뒷목을 잡았던 것처럼 김정일도 후계자로 세운 걸 후회하면서 졸도했다라는 일종의 음모론이 나온 건데 김일성의 죽음을 두고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의문이 많지만 김정일의 죽음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의문이 많거나 하진 않은 상황이에요. 건강 상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아니 이상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무슨 이건 드라마에서나. 그렇지. 아들도. 이놈 이거는 다른 건가? 예를 이어서 맞다. 아들들이 머리가 뽕하다. 아니 심근경색이 가족력인 건 알겠는데 뒷목까지 가족력은 아니에요. 이게 상황이 너무 똑같으니까. 희천 수력발전소가 뭐길래 김정일이 이렇게 화가 난 거야? 희천 수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자강도에 위치한 발전소거든요. 김정일이가 들어왔을 때 핵심 정책이 뭐냐면은 선군 정책이에요. 선군 정치라는 건 군을 앞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군을 떠받치기 위해서는 좋은 무기들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희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기는 북한의 군수 공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의 모든 경제가 엉망이 되고 전기가 안 들어오더라도 군수 공장은 돌아가야 돼요. 이 역점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10년이 걸리는 프로젝트로 했는데 김정일이가 엄청나게 다그쳐가지고 3년, 뭐 4년 만에 끝내는 그런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인데 여기에서 김정은이가
시멘트 1000톤을 아버지 역점 사업에서 빼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썼다? 이거는 뒷목 잡죠. 네. 아버지 김일성과 아들 김정일 죽음이 평행이론처럼 거의 흡사합니다. 둘 다 자식 때문에 쓰러졌다. 결국 이제 후계자의 어떤 그 뭐 반발이라든지 악행에 의해서 뒷목을 잡고 쓰러졌다. 사인도 똑같이 심근경색이에요. 가족력이 있었다 치더라도 거기다가 여기까지는 뭐 어떤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주치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지존들인데 그러니까. 주치의가 옆에 없는 거예요. 응급처치가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손도 못 써보고 그러니까. 급사했다. 나중에 짝퉁은 어느 날 봐봐 주변에 의사가 없어져. 치과 의사밖에 없어. 조금 피해야 돼. 주변에가 연락이 와. 맞지 마. 맞지 마. 갑자기 여보세요라고 불러. 그러면 그때 으! 하는 거야. 북한이 거짓말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사망 장소를 북한이 거짓말한 것만큼은 들통났어요. 돌직구 양반. 돌직구 양반.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돌직구를 던지라고. 증거 있어요. 뭡니까? 증거 갖고 왔습니다. 북한 공식 발표 따르면 우리 아까 들어봤지만 어디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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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태양호를 타고 현지 지도를 가던 맞아. 중에 기차 안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했죠. 네. 맞죠? 아니에요? 그렇지. 맞는데.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다 볼 수 있어요? 맞는데. 그런데 당시 우리 국정원의 발표가 있었어요. 우리가 위성을 확인했어요. 그 결과 김정일의 태양호가 김정일 사망 시점 전후로 평양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게 우리 위성으로 포착이 됐어요. 다른 것도 있죠. 그렇다면 뭐지? 기차를 타고 현지 지도를 가던 중에 사망했다라는 건 북한이 거짓말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맞다고 하면은 그럼 저 양반이 왜 거짓말했을까? 왜 거짓말했을까?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발표를 할까? 만약 내가 정말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죽였다고 하면은 주변에 의사나 의료 시스템이 가장 없을 만한 장소가 뭐가 있을까? 그 기차관 안에서 죽었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요 기차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 가지고 요 시간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추론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발표한 거는 평양역이 아닌 거죠? 그렇죠. 더 멀리 어딘가 가다가 사망했다로 나온 거고. 근데 그거에는 저는 또 북한이 또 이렇게 주민들에게 우상화 교육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저도 아 장군님이 멀리 이렇게 뭔가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 그치. 주민들을 위해서 인민들을 위해 이 새벽에 그렇게 오르시다가 숨을 지셨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일단 음모론 자체가 나온 거에 어떤 뿌리는 김정일을 우상화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절박감 그런 거에서 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신화를 만든 거고 그 당시에 이제 절박했던 후계 수업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는 전혀 그런 영상이 공개 안 됐는데 죽은 다음에 나온 그 영상을 보면 네. 김정일이 어디 뭐 공장이나 이런 데 갔는데 오른쪽 다리를 질질 거의 끌다시피 걸어가요. 그 뭐냐면 내가 지금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본인이 직감한 상태에서 27살의 이 막내 아들한테 자기가 생각한 후계 수업의 어떤 진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커리큘럼이. 그렇죠. 이거는 다 완수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인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사실 좀 뭐 북한 표현대로 겹사이는 피로,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심장이 견디질 못하고 사망을 했을 텐데 그 과정을 이제 그렇게 좀 미화를 한 거겠죠.